덕혜옹주의 유년 시절은 어땠어요? 덕혜옹주가 5세가 되던 그 1916년 이때 당시 고종이 거처하시던 함령전에서 불과 한 150몇 메타? 정말 짧은 거리에 당시로선 처음인데요. 왕실 유치원을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. 근데 당시에 저렇게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그 자기 고명딸이 가마를 타고 이동하게끔 할 정도로 극히 사랑을 했던 거죠. 아. 가마요? 네. 150여 미터인데 가마가 앞뒤 길이하고 사람 앞뒤로 들고 가면 10미터 되지 않나요? 몇 발짝 들고 몇 발짝 가서 내려놓으면 가마 없었으면 업고 다닐 기세예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. 진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마면 진짜 엄청난 딸바보네요. 그 고종은 그리고 유치원에 덕혜와 같이 다닐 그 동급생들을 대신들의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알았던 지인들의 자식들을 이렇게 동료로 동급생으로 엮어줬죠. 그러니까 혼자 유치원 생활하면 재미없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까지 배려해가지고 그 똑같은 연배 어린 소녀들까지 함께 가게 했고 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이 기록에 보면은 문방구, 필묵 같은 것을 항상 그 내려보냈다. 어떻게 보면 나이는 할아버지 같은 나이에 아버지가 네. 그 딸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정성. 아마 이 덕수궁 중명당 유치원에 다니던 이 시절이 아마 덕혜옹주의 일생에서는 가장 네. 정말 근데 가장 행복했던. 근데 이 덕혜옹주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 고종에게요. 이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. 그게 뭐였냐면 바로 호적 등록이에요. 그러니까 이 덕혜옹주가 유치원에 갈 때까지 고종의 그 호적에 올리질 못해요. 무슨 놀이지? 왜 그랬냐면 당시 이제 나라를 뺏겼잖아요. 우리가. 그러니까 우리 이 왕실이 일본 황실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호적을 올리려면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총독부가 이 사실 알고도 그냥 모른 척에 넘어가는 거예요. 계속 미루는 거예요. 아, 인가를 계속 미루고? 그렇죠. 그렇죠. 안 해주는 거예요. 덕혜옹주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바로 일본 국내 성에 보고가 됩니다. 전보로 바로 보고가 돼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본 측에서 조선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. 사실은 감시와 통제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죠. 당연히 총독부에서도 알고 있었죠. 그렇죠.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덕혜를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조선 왕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 다 인정해줘야죠. 아, 그렇죠. 아마 그런 딜레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지켜는 보자. 그 당시 일본은 내선일체라고 해가지고 조선 왕족을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던 때잖아요. 그럼 뭐 일본 입장에서 내심 조선의 왕족이 늘어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는 뜻인가요? 덕혜옹주의 어머니 신분이 되게 낮다라는 사실도 이게 빨리 호적에 올리지 못했던 하나의 또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어머니가 그 양귀인 실질적인 소주방 나인 출신이었죠.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보면 결국 그 조선 왕실이 이제 일본 황족 아래에 이제 편입이 되게 돼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왕족이다라는 거죠. 영조의 어머니 습빈 최 씨도 원래는 궁궐 안에서 우물깃던 나인 출신이니까 무술이잖아요, 무술이. 조선 시대 같았으면 아무리 그 신분이 낮아도 그런 대접은 받지 않는 게 상식 아닙니까? 일제 강점이잖아요. 아무튼 이제 출생 신고를 못한 거예요, 덕혜옹주는. 그러니까 약간 그 서류상에서 없는 사람처럼 지금 돼 있는 거예요. 한동안은 그렇게 진행되죠. 네. 그러니까 그게 고종 왕조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. 우리 딸이 정말. 그래서 결국 하나를 생각해내긴 냅니다.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그 데라우치를 덕수궁으로 초대합니다. 그래서 총독이 요즘 경무에 많이 시달리는데 역시 경무에 시달릴 때는 그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그렇죠. 뭐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냐고 그렇죠. 총독에게 슬쩍 말을 한번 하니까 총독도 아 그렇죠. 역시 세상에서 아이들 얼굴만큼 천진난만한 것도 없고 아이들 얼굴을 보면 아 저도 마음이 풀립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순간 고종이 총독을 데리고 준명당으로 갑니다. 유치원에 데려갔군요. 네, 네. 그러고 사는 말이 여기에 덕수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서 저 아이가 바로 나의 고명딸이요. 그러면서 총독에게 그 아이를 소개하죠. 바로 덕혜를. 그러니까 총독도 뭐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기 뭐 고종이 자기 딸이라고 하는데 전 모릅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. 이때 데라우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. 할바마마 그러지를 않고 아빠마마 그러고 하니까 어? 정말 딸이구나.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